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중국의 국경절에 대한 일정인데요. 사실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뭐랄까요, 조금 답답한 생각도 좀 들었던 것이, 참 이게 주식을 하면서 미국에 대한 행사 일정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또 중국에 대한 국경절까지도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뭐랄까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뭐 상식적인 선에서 알아보자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그냥 즐겁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4월달과 5월달에는 행사 일정이 좀 있어요. 그 어떤 행사가 있냐면, 일단 4월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청명절이라고 해가지고 4월 3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월 4일, 4월 5일까지 연휴 기간에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4월 4일 날이 청명절인데, 이 전후로 해가지고 소비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원래 중국 사람들이 여행도 많이 가던 시기가 바로 이 4월 달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4월 달이면 그때도 엄청나게 좀 심각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월 달에 소비가 엄청 확산됐어요. 그것이 바로 이 청명절 때문이었는데, 마찬가지로 4월 달에 이 중국도 봄에 대한 부분을 느끼는 계절이고, 5월 달로 넘어가면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또 노동절이 또 있습니다. 이때 또 노동절 연휴로 또 중국 사람들이 많은 이동을 또 하게 됩니다. 뭐 연휴가 있으면 우리도 놀러 가고 싶은 만큼 중국 사람들도 안에서 많은 소비를 하고, 또 그런 보복형 소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뉴스 일정을 좀 보시면, 자, 중국 보복 소비가 폭발을 할 것인가? 자, 4월 달과 5월 달 관광 수요가 급증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하고, 노동절에 대한 항공기 예매가 2019년도에 2배 수준까지 늘어났다. 그리고 관광 경기 회복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뭐 사진을 보더라도 사람이 빡빡합니다. 진짜. 뭐 코로나 안 걸릴 수가 없는 그 정도에 대한 사람 숫자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중국의 4월과 5월 중국 곳곳의 관광지가 늘어난 국내 관광객으로 붐빌 전망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청명절 연휴 3일에서 5일까지, 마찬가지 이거 이 부분에서 기차에 대한 예매 시작 5분 만에 동이 났다. 자, 매진됐다는 얘기죠. 노동절 연휴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는 항공권 예매율이 지난 2019년도에 두 배를 넘어섰대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중국이 빠르게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소비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중국에 대한 소비 트렌드를 좀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투자자분들이 늘어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좀더한발 빠르게 좀 선점하는 의미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여기에 따른 부분에서 우리가 중국의 그런 소비 트렌드는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한 소비 변화를 잠깐 보시면, 자, 2020년도 1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월 달까지는 코로나가 터졌던 시기예요. 코로나가 터졌던 시기다 보니까 생활용품에 대한 부분에 매출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안에서 식용유, 식량, 그 식품 부분, 생필품 관련된 부분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소비가 이쪽에 집중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생필품 관련으로. 자, 하지만, 4월 달 이후에, 4월을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4월 이후에 소비 패턴을 보면, 작년 4월 이후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더 화장품에 대한 매출이 늘어났고, 마찬가지로 의류 신발에 대한 부분 자체는 상당 부분 감소세를 보이다가, 이것이 6월 달 부분으로 가면서 소비가 바뀌는 모습이 함께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내구 소비재도 마찬가지로요.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도, 자, 5월 달부터 다시 한번 양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2022년도, 2021년도에는 어떤 소비 패턴을 보일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필품에 대한 매출이 크게 나타날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회복되고 있는 시장,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시장이라고 봤을 때,
뒤에 나오는 이런 비필수 소비재라든지 또는 내부 소비재에 대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중국의 품목별에 대한 소비 변화를 좀 보면, 자, 우리가 2017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6년도에 중국의 산화제한 정책이 폐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두 자녀에 대한 부분 까지죠. 대신 세 자녀는 벌금을 내야 되는 거죠. 2017년도와 2018년도, 자, 넘어가면서 화장품과 그다음 영유아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은 매출을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코로나 초기와 후기로 넘어가면서 영유아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고 마찬가지로 화장품에 대한 매출도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고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더 2019년도에 대한 매출 기준 구조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코로나는 일시적인 요인이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더 과거에 대한 매출 구조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에는 화장품이라든지 영유아에 대한 부분 자체, 그리고 의료식품 관련된 부분 자체가 다시 한번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요. 마찬가지로 의료에 대한 부분에서도 주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하지만 다시 한번 더, 자,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으로 판단했을 때 어게인 2019가 자,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중국에 대한 연령별에 대한 소비 트렌드에 대한 변화인데, 자, 이 부분은 중요해요. 우리 앞에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중국이 몇 살에 가장 많은 소비를 현재 하고 있느냐, 최근 들어서 어느 곳이 가장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느냐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70년생 또는 75년, 80, 85, 90 넘어가면서 봐야 되는 것이, 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연령대에 대한 소비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단계라는 거예요. 커지고 있는 단계다. 자, 70년대생 전에 그 소비 자체는 크게 늘어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요즘은 젊은 층, 10대에서 30대 층이 상당 부분 폭발적인 소비를 보이고 있다. 폭발적인 소비를 보이고 있다. 자, 이 부분을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과거에는 화장품이나 또는 영유아에 대한 집중적인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는 시대였다면, 최근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꾸밀 줄 아는 자기애에 대한 소비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 이 층의 객관적인 특징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 결국에는 소비층 자체도 온라인 시장으로 점점 넘어가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가상의 공간이라든지 또는 컨텐츠에 대한 공급이 상당 부분 빠르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중국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우리가 관련주, 중국에 대한 소비 관련주를 찾더라도 예전 같은 컨텐츠에 중국과 한한령 아니야, 또는 여행 안 오면 그만이야, 한류 없어, 이거겠지만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중국 내에서도 이 컨텐츠에 대한 분위기가 바뀌고 있고, 그에 따른 소비를 누가 하고 있다? 바로 90년대생, 95년대생, 85년대생,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 상당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령층에 맞춰가지고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라도 한번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난 다음에, 아, 이것도 중국에서는 좀 먹힐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도 많이 얘기를 좀 해주시면 저도 기담을 듣고 또 그에 따른 종목도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 따른 부분을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요. 지금 보면 이제 화장품 관련 또는 아동 의료 관련 전통적인 강세를 항상 보였던, 그럼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기저 효과에 대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기저 효과에 대한 부분으로. 왜냐하면 작년보다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으로 보는 거고, 자, 대신 컨텐츠나 엔터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러니까 젊은 층을 대상으로 상당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에서 좀더 성장을 할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 관련은 우리가 이제 뭐 클리오라든지 뭐 코스맥스, LG생활, 아모레퍼시 같은 기업들이 있죠. 이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제 젊은 층이 좀 많이 쓰는 화장품들이죠. 20대나 30대 초반에. 코스맥스는 아시다시피 중국 상하이 법인을 또 보유하고 있는 업체. LG생활건강은 생필품이나 또는 화장품, 마찬가지 아모레퍼시도 그렇고요. 이 외에도 우리가 뭐 코리아나라든지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관련 종목군들이 지금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자, 아동 및 의료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면 뭐 아가방 컴퍼니나 뭐 제로투세븐이나 이런 것들도 꾸준하게 이슈가 좀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의료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중국 내에서 뭐 홈쇼핑 채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다시 한번 더 눈여겨보신다면 좋은 결과 좀 나오지 않겠나. 은근히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국내에 많습니다. 그만큼 중국과 교역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고 보고, 그에 따른 관련주들도 함께 눈여겨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자, 이 부분도 좀 집중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컨텐츠하고 엔터 관련인데,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바람을 타고 이 컨텐츠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또 메타버스에서 또 넷플릭스까지도 국내에 투자가 들어오고 있고, 또 동남아에 대한 부분에서 K 열풍, K 컨텐츠 열풍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 얘기하는 게또 웹툰 관련된 얘기 나오면서 강조했던 게 뭐였어요? 지식재산권, IP라고 했죠. IP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련해가지고 제가 따로 유튜브 영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OTT편을 좀 참고하신다면, 거기에 관련 종목군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게임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항상 뭐 판후에 대한 기대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국 내에서 인기를 끌수 있는,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현재 인기가 있는 게임들 위주로 좀더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고, 자, 종목군들 움직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뭐 코스맥스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현재 바닥 권역부터 지금 돌아서고 있는 양상인데,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 자체가 없어요.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이제 바뀌어 나가는 추세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정도만 볼수 있는데요. 1분기에 대비해가지고 작년 1분기보다 기저 효과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 실적에 대한 이슈도 함께 동반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클리어 같은 기업들도 현재 바닥부터 이제 돌아서는 자리입니다. 동종업종들이 함께 돌았을 때는 같이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자, 호텔신라도 보겠습니다. 자, 호텔신라도 지금 현재 바닥을 좀 다지고 다시 한번 더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좀볼수 있고요. 자, LG생활건강이 가장 대장주인 것 같은데요. LG생활건강이 가장 강하게, 그리고 신고가를 꾸준하게 유지를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또볼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생필품에 대한 매출도 커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주식으로 제가 LG생활건강을 2020년 1월 달에 뽑아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쉽게 꺼지지 않거든요.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문화적 수준 자체가 올라갈수록 더욱더 이 생필품에 대한 매출은 늘어난다는 통계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본다면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또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종목군들도 현재는 바닥을 다지고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적인 변화를 좀더 확인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의류 관련주들, 뭐 지금 보면 제로투세븐이나 영유아 관련해 가지고 또는 아가방 컴퍼니 이런 기업들도 아직까지 박스권 안에 갇혀져 있어요. 주가에 대한 큰 움직임 자체가 안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주가 변화를 우리가 좀 기대해 보자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고요. 그리고 컨텐츠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2021년도 지금 현재 키워드를 뽑는다는 컨텐츠가 하나의 큰 키워드가 지금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런 OTT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국내 시장이에요. 지금까지 넷플릭스에 대한 이슈가 가장 많이 됐지만, 앞으로는 디즈니 플러스 또는 이제 아마존 프라임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대형 공룡들이 우리나라 OTT를 공략을 상당히 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컨텐츠 제작이라든지 또는 엔터 관련주들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좀더 지속적인 부분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 그리고 최근에 3D 그래픽 관련해서 오늘도 뮤직 스튜디오나 이런 것들이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죠? 오늘도 지금 뽑았는데
뭐 장중에 지금 다시 한번 좀 빠진 모습이었지만 그래 신고가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 우리 뭐 덱스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런 기업들 좀 기억을 하시면서 좀 보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3월달 끝났고 이제 4월달 또 다가오고 있는데요. 4월달 이슈 그리고 5월달에 중국 소비 관련된 부분이 상당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 소비에 대한 트렌드로 한번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종목군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종목군들을 추가적으로 또 이런 종목군들도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남겨주시면 또 거기에 대한 분석을 또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4월달 한 달에 골든타임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가입 문의는 159-0700번이고요. 원의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입도 여러분들이 이벤트도 많이 참여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 이 시간에 또 좋은 또 투자 아이디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